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비가림 시설, 그죠 시설에 대한 보장이죠. 비가림 시설 보험 삼정관보에서 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의손해약은 이제 구조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에 피복재를 합해서 어, 계산을 하죠. 그래서 피복재 같은 경우는 비닐이잖아요. 그래서 비닐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의 손해액도 이제 대부분 이제 파이프겠죠? 파이프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현재는 다 제도달 가액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달 가액, 다시 말해서 실손 보장을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 산출 기준 보시면 제도달 가액 산출 내역을 기초로 실시를 한다. 손해액은 빈양에서 한동당 한 단위로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피복제라 이제 그 구조체에서 제도달 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때 보험금과 그죠? 보험금과 잔존물 재고 비용.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복제와 그죠? 피복제 그다음에 구조체 에 대해서 제조 가액, 그렇죠? 제조 가액을 합한 것을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할 거예요. 보험금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고 여기는 자부담금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 그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우스가 무너졌을 때이 하우스를 치워야 되잖아요. 이제 잔존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 잔존물 제거 비용도 지급비,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비례 보상하겠다는 거죠. 비례 보상. 비례보상. 그래서, 보험가입금액하고 가액하고 비교했을 때, 가액보다, 그죠? 작다면, 작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비례보상하겠다. 그래서 비례보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보험금하고 잔전물 제거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로 한다. 그래서,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예시설 그죠? 재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된다? 비례보상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서 비례보상 부분에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 보험금하고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금의 계산을 중요하기 때문에 비례보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비용 손해 중 그죠 손해인데 비용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 때문에 비용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 그죠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때 그 노력에 의해서 반드시 효과를 볼 필요는 없다 그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보고요그다음 대위권 보존 비용, 그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은 지급 보험금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죠.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하는 건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한다면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은 20만원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존물 제거 비용은 전물 제거 비용은 10%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그쵸 그렇죠? 손해방지 비용은 2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중에 기타 협력 비용 그쵸 그렇죠? 어 회사가 요구에 의해서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도운, 그쵸? 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했다면 기타 협력 비용으로 해서 이 경우도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용을 보시면, 비용을 보시면 일단 손해액이 발생을 할 거예요. 손해액. 손해액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기준으로 그렇죠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죠 보험금이 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 같은 경우는 제조제조 가액이기 때문에 어그 그 피해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제조달 가액을 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바, 발생을 하고요,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잔존물, 잔존물 제거비용, 그 잔존물 제거비용, 그다음 잔존물 제거비용은 얼마 손해액에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을 한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 20만 원 한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의권 보존, 대의권 보존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타 합력 비용이죠. 기타. 협력 비용 그때 보험금과 전전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계산을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지만 계산 방법을 지급 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개에 대해서는 뭐다? 비례 보상을 한다.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한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 기타 합력비용은 전액 지급한다그랬죠 전액 전액을 지급해요. 그리고 여기서 구분 지어야 되는 게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보험금하고 잔전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면 손해방지 비용과 대위권 보존비용 잔전물 보존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할 건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시험에 시험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재물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 숙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이죠. 자기부담금. 자,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3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요. 손해액의 10%를, 그죠? 손해액의 10%. 어, 아까 잔전물 제거비용도 10%였잖아요. 10%, 10 정도를 아, 자기부담 비율로 하는데, 얼마 기준?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에서 보상을 하자. 그 다음에 피복제 단독사고인 경우는 그저 그죠? 비닐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그리고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 금액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대 손해액의 10% 그래서 100만원 일반사고 복합사고인 경우는 이, 사이, 이 사이로 들어가고요. 피복제, 그렇죠. 비닐만 피복제만 단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0만원에서 30만원 내로 보상을 하자. 당연히 손해액에 10%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손해액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그죠. 자기부담금을 제외를 시키죠. 그러면 이게 바로 보험 가입. 보험금액이 되겠죠. 보험금. 근데 만약에 가액하고 가액하고 보험 가액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보상한다? 비례보상한다. 비례보상 서지한다 그리고 나서 잔존물 제거비용이 들어가는데 잔존물 제거비용은 제거 손해액의 10%를 하고요. 이때 이 값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그죠? 한도로 보장을 한다.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20만 원 최대 20만 원. 그렇 그다음에 대위권 보존 비용. 그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에 대해서는 똑같이 어떻게 된다? 비례보상을 하는데, 그렇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비례보상을 하는데, 이 값,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존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아, 보존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을 하겠다. 하지만 보상방식은 보험금 지급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협력비용.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는,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하겠다. 그래서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액을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제 그 종합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종합가수에서 어, 금액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있죠. 그 농지가 평년 수준의 평년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고요. 이 평년 수확량은 개별 농지별의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때 이평년성장량은 농지별 반영이 됐다면 그의 보편적인 그렇죠? 그 지역의 보편적인 표준 수확량이 있겠죠. 표준 수확량.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있을 때 우리가 품종별 수령별 품종별 수령별 있을 때 평년 수확량을 그렇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종합과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쭉 해갖고 시험에 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 않아요. 그 대신 뭐다 어떤 한 부분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시험에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품종별 뭐 평년 수확량뭐 재배방식별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그 구하는 방식은요, 이 표준 수학량을 기준으로, 비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학량, 품종별 수령별 평년 수학량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학량에서, 그죠 전체, 전체 표준 수학량으로 나눈 값을 평년 수학량에 곱하면 수학량이 곱하면 이게 그 품종별 수량별 평년 수확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이 100kg이고 그렇죠? 우리가 품종이 A 품종과 B 품종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봐요. 게 여기 이제 수령이 들어가면 수령까지또 분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A, B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표, 표준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을 뭐 여기는 200kg 여기는 300kg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표준 수확량은 전체 표준 수확량은 500kg가 되겠죠. 전체 표준 수확량은 전체 표준 수확량은 500kg가 될 거예요.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합치면 500kg이 되죠. 그죠? 500kg. 그러면 A 품종,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은 1000kg에서, 1000kg에서 누구를, 그죠 표준 수확량 500kg에 대해서 A가 차지하는 부분이 200이잖아요. 200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40%니까 400kg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당 주당 A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시면 당연히 이 400kg에서 누구로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겠죠? 누구로 나눠주면 될까요? 품종별 수종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죠. A 품종의 그죠? A 품종의 실제 결과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종별 수령별, 품종별 수령별, 그죠? 여기 A 품종이라고 적어 놨죠?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게 된다. 그럼 B 품종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확량을 계산할 때, 수확량을 계산할 때, 조사에 의해서 구한 조사 수확량 값이 있다면, 수확량, 답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누굴 합산한다. 그래서 미보상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제해에서 그죠 보상하지 않는 제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다 평년 수준만큼은 발생했을 거다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품종별 수령별 미보상 주수를 그렇 주수를 곱해서 미보상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확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경작을 해갖고 보상하는 이 외의 원인이 없었다면 이 정도 수준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우리가 표본 구간에 의해서 또뭐 전수 조사에 의해서 구한 조사된 수확량 값은 조사된 수확량 값은 제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 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상하는 재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해에 의해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줄어든 만큼은 어떻게 한다? 아, 보상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확량을 구한 후에 피해율을 피해율을 계산할 때 평수 미 평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 농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년 수확량을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보상하는 원인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확량이 감소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만큼, 수확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은, 보상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보상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보상 주수, 그렇죠?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이 있겠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미보상 비율이에요. 미보상, 그래서 우리가 미보상 수확량 같은 경우는 미보상 수확량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보상이 되지 않는 미보상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 지금 요 미보상 주수 같은 경우는 아예 보상 원인 외에 재해를 위해서 죽어버린 그죠 고사돼버린 나무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그값 안에 보상하지 않는 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 미보상 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미보상 비율은 평년 수확량과 이 수확량의 차이, 이 차이죠. 이 차이 우리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곱해서 그 비율만큼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비율만큼 산정을 한다. 그래서 이때 이 수확량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전체 수확량을 측정할 때,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죠.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죠. 이 부분까지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그래서 이곳 전체를 우리는 눈으로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에의 확인할 수 있는 수확량과 조사하지 못한 수확량, 그죠? 보상하지 않는 제의에서 사라진 수확량을 합산한 값을 우리 전체 수확량이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방식은 여러분들 저가 <laughs> 전 종합 보험 방식 같은 경우는 적종 투 같은 경우는 개수 보험이에요. 개수 개수 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세 가지고 그 줄어든 개수만큼 그리고 산정된 개수에서 줄어든 개수만큼 계산해서 그 개수에서 보장을 한다면.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밭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가수는 종합 밭작물과 재산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작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만약 에 콩을 조사한다고 할때 콩알을 다셀 수는 없잖아요. 콩알을 다셀수 없다 보니까. 그 잔채내에서 얻었어, 그래서 수학해서 얻은 중량을 재죠 중량. 그럼 종합가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수를 셀 수는 있지만 개수를 못 쓰는 경우도 있죠. 뭐 대추나 이런 뭐 많이 달린 거는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서 그래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서 얘도 역시 보다 중량에다가 개수를 곱한 수학량 개념으로 간단하는 거예요. 수학량 개념, 수학량 개념. 그러니까 바짝 무 역시 수확량이 계획죠 근데 바짝 무에서는 일일이 모하다이 개수를 다셀수 없으니까, 그죠. 셀수 아예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확해서 통째로 표본 구간 내에 있는 무게를 재자라는 거고요. 종합 가수에서는 셀수 있는 놈은 세 가지고 계단 가정을 곱해서 수확량을 산출하고 그렇게 못하는 참달에 그죠 오미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 한다? 참달에는. 면적을 이용해서, 참단하는 길이를 이용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그렇죠?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수 없는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아 품종별 수량별 주당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지만 품종별 수량별 미보상 주수에서 곱해서 산출할 수 있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조사 수확량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조사 대상 수는 품종별 수령별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나 그 다음에 수학 완료 주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게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보상하는 재해에서죽은 고사 주수와 보상하지 않은 원인에서 죽은 미보상 주수만 산출하죠. 대부분 이제 수학 개시 전에 어, 이와 같은 형태로 취하죠. 자, 그럼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수가 나오고 이거에 의해서 뭐합니까? 아,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기준으로 표본 주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이 표본 주에서 적당한 알맞은 크기의 착가량은 있고, 크기도 적당한 부분에서 20개, 그죠? 어, 품종별로 20개를 추출해서 어, 무게를 재죠. 그 다음에 착가수 했을 때, 포도는 농지당 3 0개고요 나머지는 다 농지당 6 0개예요 그래서 했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조사 대상, 품종별, 수령별 그렇죠? 착가수가 나오겠죠. 착가수. 그러면 이 착가수를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 표본주로 나누면 품종별 수령별의 주당 그렇죠? 한 나무당 착가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게를 곱하면 여기다 무게를 곱하면 품종별 그래서 무게는 수령까지 들어가지 않고 품종까지만 간다. 아, 수령은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무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식에서. 그래서 품종별 개당 가중, 개당 가중을 곱해주면 바로 뭐다 이게 착과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착과량을 한 번에 어, 계산에 도입하는 무, 어, 산식이 있는 반면 어, 착과량을 따로 산출하는. 산식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품종별 수령별 주당 착가수를 구하게 되면, 그렇죠? 착가수를 구하게 되면 품종별로 수령별로 주당 착가수에다가 당연히 뭘 곱해요? 여기다가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를 그렇죠?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잡아서 대표성을 띌수 있게끔 그 특성과 수확량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잡아서 그한 나무당의 값을 구했다면 나머지 품종별 수령별의 전체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그 품종 수령에 대한 뭐가 돼요? 품종과 수령에 대한 착가량이 되겠죠. 착가량. 그렇죠? 착가량이 된다. 그래서 이 착가량을 가지고 우리는 조사된 수확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분단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해서 착가 피해나 착가 피해나 낙가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착가 수에다가 착가량하고 낙가량에다가 그쵸? 착 착가 피해하고 낙가 피해를 곱해서 뭐한다? 감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형태는, 전반적인 큰 형태는 유화같이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산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학습을 해 주시면 지금 주당, 그렇죠? 품종별 수령별, 품종별 수령별 평년 수확량을 각기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작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근데 작물 같은 경우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품종을 다른 품종을 한 밭에다 같이 뿌리는 경우 는 극히 드물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뭐 한쪽에는 수미 감자를 심고 한쪽에는 뭐 다른 감자를 심고 이런 식으로 감자를 딱게 다르게 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한 품종으로 대부분 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가수 같은 경우는 가수 같은 경우는 품종과 수령이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왜 그러냐면 수확기가 각각 각 틀리다는 거죠 노동력이 한 번에 다 투입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일찍 따는 놈 중간에 따는 놈 끝에 따는 놈그 늦게 따는 놈 이렇게 따는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노동력을 어떻게 유용하게 그죠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농지별로 그죠 가수원별로 조절을 해놨다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령과 품종에 대해서 수령과 품종에 대해서 구분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어, 계산 산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산식은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강제로 암기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다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산정식을 쓰시오 할 때는 대부분 산정식을 쓰는 건 어떤 특수 부분, 그죠? 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산정식을 쓰시오 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복잡하게, 그죠? 이게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무화과에 대한 산정식을 서술하시고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의 형태, 어떤 형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확량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어, 낙가피해나차가피해 어, 의한 감소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적거든조항 위험시 투그 다음에 밭작물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요 은 어, 유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이제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 보험이 있고요 개수 보험 그렇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확량 수확량을 이용한 계산 방법. 그래서 평수 미평해서 종합가수와 밭작물, 그다음에 뭐 논작물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로 하는 생산비, 그죠? 비율로 하는 거예요. 비율로. 수확량을 산출하는 것보다는 비례적인 부분, 그래서 비례로 하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수확량과 생산비 중간에 껴 있는 인삼작물이 있어요. 인삼, 인삼. 인삼작물한테는 수확량은 계산하는데 이 수확량이 다 단위면적당. 그래서 비율적인 부분에서 계산되는 인삼 작물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 생산비에는 밭작물도 있고 모두 있어요. 시설작물도 있다는 거죠. 시설작물, 시설작물도 다 비율적인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이죠. 어, 시설작물도 생산비. 그래서 버섯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산정식을 학습을 하시면서, 그리고 산정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작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부분, 아, <laughs> 주요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 그 다음에 벼, 그 다음에 밭작물, 그 다음에 종합가수, 이 정도 순서로 맞춰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비용을 봤을 때 비용을 봤을 때 어떤 비용을 보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금 그 다음에 잔전물 제거 비용 손해액의 10%를 보상한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한다.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그리고 비용 손해 중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어떻게 한다?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한다. 이때 손해 방지 비용은 얼마? 2 0만 원, 농지당 2 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이때 요 값들, 보험금,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그다음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오한다 그렇죠? 보험금 계산을 준용한다. 그계산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가액과 보험 가액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 비례 보상하겠다. 근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일단 일반적으로 비례 보상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 중 기타 협력 비용은 협력 비용은 어떤다?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얘는 그냥 전에 지급하겠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전반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